플레이오프라는 축제는 항상 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첫 경기부터 좀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차전 저도 4차전 예상합니다. 어느 팀이 올라오길 바라셨는지 전자랜드가 올라오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를 안 보는구나. 나는 아무나 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7년 연속 4강 나만 잘하면 돼. 7번째 우승 한 번 더 챔피언 95.2%의 확률, 그 확률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울산현대 모비스와 안양 KGC의 경기 김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울산현대 모비스 그리고 안양 KGC 두 팀이 6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안양 KGC 이야기 먼저 하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오세근의 몸 상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양 팀 다 통틀어서 키포인트는 오세근 선수입니다. 오세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경기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울산현대 모비스에서 이종현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부상으로 지금 플레이오프도 역시나 뛸 수 없는 상황,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긴 한데 이 높이라는 부분을 울산현대 모비스가 어떻게 막아낼까?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KGC보다는 훨씬 더 기동력 면에서는 모비스가 앞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들을 좀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세근 선수, 글쎄요.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는 1차전 뛸 수 있고 통증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무릎이 지금 온전치 않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오세근 선수의 집중력을 조금 요구하는 그런 1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미디어데이에서도 보면 타 팀들은 울산현대 모비스에서는 양동근이라고 하는 선수, 이 레전드에 가까워진 선수를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양동근에 더해서 지금 모습 보이고 있는 테리 선수, 이대성 이런 선수들이 시즌 막바지 가면서 활약 좋았거든요. 테리 선수가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네. 온전한 상태로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양동근 미디어데이 때 여섯 글자로 각오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7년 연속 4강이라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을 외쳤었던 양동근 선수였습니다. 특히나 이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 6강 플레이오프에서 울산현대 모비스와 안양 KGC가 맞붙습니다. 이 두 팀 간의 승리팀이 바로 4강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원주 DB를 상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어집니다. 반대쪽을 보면 전주 KCC와 인천전자랜드가 6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이 승자팀이 서울 SK와 이 4강 플레이오프를 겨루게 되는데 사실 KCC 입장에서는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면서 지금 6강부터 어렵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또 SK는 반대로 페인즈 선수가 시즈다고 판정이 났고요. 반대쪽도 네. 재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6강 플레이오프 일정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와 KGC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격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1, 2차전은 울산에서 그리고 3, 4차전은 안양에서 만약 5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서 25일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6강 팀들은 좀 빨리 차전을 끝내고 4강으로 그렇죠. 가기를 원할 것 네. 같아요. 경기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진행됩니다. 선수들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표정으로 국민의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작현 독의 말말말 나오고 있고요. 기선제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상대 성적 보면 1-3라운드 KG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2-4-5-6라운드를 현대모비스가 승리 거두면서 4승 2패 현대모비스가 우세하긴 한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5라운드 6라운드에서는 오세근 양의종 선수가 빠져 있을 때 현대모비스가 네, 승리했어요. 유재학 감독도 오세근 선수의 이 몸 상태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짚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오늘의 경기는 일단은 뛸 수 있게 됐고요. 정규 경기 이 정규리그에서 맞대결 했을 때 득점에서는 모비스가 나온 모습 2점 슛 확률은 KGC가 높았고요. 석점 슛 퍼센테이지는 현대모비스 34.9%로 더 좋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근소 우위로 지금 안양 KGC가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 어시스트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두 팀 모두 어떻게 보면 외곽 성공 횟수라든지 외곽 성공률이라든지 3위권 안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외곽을 얼마나 잘 살려주느냐 두 감독들의 고심 중에 하나겠어요. 그렇죠. 이제 김승기 감독은 이 모비스의 기동력을 어떻게 이제 저지하느냐 네. 또 유재학 감독은 이 안양 KGC의 높이를 어떻게 잘 막느냐 그게 오늘 승부의 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재학 감독의 말말말 출사표에서 긴장을 안 할 수가 있을까? 겉으로만 태어난 척한다. 7년 연속 4강에 도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대단한 네. 일이고요. 본인 자신이 많이 긴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긴장된 모습이 아니던데요. 자, 글쎄 유재학 감독이 과연 오늘 어떤 준비를 해서 나왔을지 또 김승기 감독도 지난 시즌 어찌됐건 간에 디펜딩 챔피언 특히나 통합 우승 거기에 더해서 감독 코치 선수로 모두 우승을 해본 우승에 있어서는 참 경험 많은 그렇죠.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세근 선수의 몸 상태가 중요한데 외국인 선수 교체, 부상 선수, 대표팀 차출 등 힘든 상황 많았는데 플레이오프까지 왔다. 지난해 우승했던 걸 생각해서 다시 한번 챔피언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6강 플레이오프는 양동근을 잘 막는다면 무난히 승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양동근을 어떻게 막을지 준비를 좀 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1쿼터에 양동근 선수는 지금 선발 포지션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울산현대모비스에서는 북경 박경상 선수, 이대성 선수를 지금 앞서는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울산 이 홈팬들의 여기가 참 뜨거운 곳인데요. 저희가 이 경기 전에 두 팀의 감독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매년 이렇게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7년 연속 4강 또 7번째 우승을 위해서 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승패를 가릴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저쪽은 이제 오세근 선수, 양의정 선수가 복귀해서 이제 몸 상태가 피로도가 아마 회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팀에서 어려울 때 해결을 해주는 선수라서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양 팀에 있는 패들은 다 나왔고요. 네, 다 나왔고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네,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약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점이 없다고 봐요. 유재학 감독님이 워낙 그 오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600승 감독님이고 저는 뭐 100승도 못한 감독인데 뭐 그쪽에서 많이 딸리죠 제가. 하지만 뭐 선수들 뭐 그쪽보다는 저희가 좀 젊다고 봐요. 세근이랑 양의종, 모비스에는 함지훈이랑 양동근 뭐 저희가 좀 젊다고 보고 더 한 발 더 뛸 수 있도록 한번 해야죠. 글쎄요. 인터뷰에서는 김승현 감독이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를 좀 감추고 승리에 대한 욕심을 약간 좀 감추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감독들의 신경전도 상당합니다. 네. 베스트5 함지훈, 배수용, 박경상, 이대성, 블레이클리 선수가 먼저 나서는 울산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막판 느낌 그대로 이 6라운드 중후반부에 이대성 선수가 계속해서 20득점 네. 이상을 평균 기록하면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안양 KGC의 베스트5입니다. 사이먼 양의종, 이재도, 전성현, 오세근 선수 더블 포스트를 어떻게 활약할지 오늘 경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안양 KGC의 공격으로 갑니다. 이재도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림을 외면합니다. 첫 번째 빠른 공격이 네. 이재도였습니다. 이재도 선수는 플레이오프 첫 진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지난 팀이었던 KT가 13, 14 시즌은 플레이오프 진출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엔트리 포함되지 않았던 이재도였고요. 외곽까지 찬스가 납니다. 박경창이 석점을 던져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박경창. 라인 부근 두 명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외곽으로 이대성 달려 들어옵니다. 자이트 두 개. 이대성의 돌파 자이투까지 이어집니다. 자 박경상 선수도 시즌 6라운드 때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선발 출전을 했는데 네. 양동근 선수의 이제 체력 안배를 위해서 선발 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감각은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회복이 됐겠고요. 네, 그렇죠. 자, 1구 성공하는 이대성입니다. 사실 2기 단기전에서는 소위 말하는 미친 선수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컸습니다. 울산현대 모비스 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미쳐줬으면 하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 이대성 네.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자이트까지. KGC에도 또 이제 그 미친 선수가 한 명 있죠, 플레이오프에서. 아, 어떤 선수 예상하시나요? 바로 양희종 선수죠. 아, 네. 지금 공격도 있는 양희종 선수.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챔피언할 때 지금 전성현의 슛이 림을 외면했고요. 이대성에게 빠르게 내줍니다. 이대성, 양희종 앞에서 뜹니다. 끝까지 아, 네. 만들어냅니다. 연속해서 득점 올리는 이대성. 자, 이대성 선수가 정규리그 6라운드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도 또 기대가 됩니다. 양정 선수 이야기 드리면 챔프전 때의 맹활약 결국 안양 KGC가 통합 우승도 차지하게 됐었고요. 지금 득점 인정 반칙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 KGC에서는 이재도, 전성현 이 두 선수도 소위 말하는 미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높죠, 네. 이대성현 레이업 득점까지 신장이 좋은 가드 이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이재도 선수입니다. 추가 자유투 돌아서 나옵니다. 수비 리바운드 울산현대 모비스. 이재도 선수도 사실 KT 시절에는 득점력 하나만큼은 팀내 그렇죠. 최고였잖아요. 공격 선봉장이죠. 네. 안양에 와서야 워낙 공격해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빈도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균 득점은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는 올려주고 있는 이재도 선수고요. 함주, 외곽, 박경상까지 다음 패스 연결, 블레이클리 어렵게 빼줬습니다. 아 그런데 이대성의 네. 발이 라인 바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확실히 오세근 선수가 골 밑에 있으니까 울산공사의 이 골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이 더블 포스트가 우리의 키워드다라고 그렇죠. 또 네. 김승기 감독이 네. 이 미디어데이 때 말도 했었어요. 이제도 좌중간에서 사이먼이요. 사이먼 빼줬어요. 양희종에게 찬스가 납니다. 석점짜리 좋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양희종 선수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 일단 첫 번째 3점 슛이 여지없이 꽂혔습니다. 첫 석점 슛 시도 성공으로 만들어낸 양희종이었습니다. 박경상, 함지훈 스크린 걸어주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탑으로 이대성 좁은 공간 열어내면서 뱅크샷 성공합니다. 자, 이대성 선수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초반 팀의 모든 득점을 만들고 있는 이대성 선수입니다. 6강 클럽 1차전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오세근, 전성현 스크린 걸어주고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외곽 전성현 다시 한척 투입. 함지훈과 오세근의 매치업 밀고 들어갑니다. 오세근, 함지훈 밀립니다. 외곽 찬스, 데이비드 사이먼 네. 석점포! 사이먼의 무서운 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골밑과 외곽 플레이를 함지훈 잡아서 올려놨어요. 네. 어려운 상황에 함지훈이 도와줬습니다. 오세근 중거리 슛 불발. 아 오늘 선수들이 공격 템포 굉장히 빠르게 네. 초반부터 가져가는데요. 블레이클리 스텝업도 떴습니다. 다시 2점. 점수를 10대 8 다시 역전을 만들어낸 울산현대 모비스입니다. 지금 뭔가 저희가 한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기 어려울 만큼 네.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을 하고 있는 두 팀이에요. 샤클락 이제는 9초. 전성현
저번 공간 파고들고 살짝 빼줍니다. 사이먼 님 아래쪽에서 블락샷 블레이클리 반대쪽 박경상 곧바로 오릅니다. 3점까지 박경상 13-8까지 스코어를 벌립니다. 박경상의 석점포 현대모비스가 13-8로 앞서 나갑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빠른 공격 템포로 끌고 나가고 있는 울산 현대모비스인데 지공이 아닌 이렇게 빠른 템포의 공격을 올 경기에 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양 팀 다 거의 10초 안에 모든 공격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희종 선수의 석점포 그리고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의 석점도 있었고요. 하지만 빠른 공격으로 결국 점수를 뒤집은 울산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외곽 컨디션이 좋은 안양 KGC 이제도 바운드 패스를 오세근에게 베이스라인 쪽 사이먼에게 바운드 패스를 내줍니다. 티빈 씨도 높게 떠서 다시 잡아냅니다. 아,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자, 아, 오늘 KGC는 바로 이 골밑을 많이 공략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10의 스코어입니다. 아무래도 1차전 승리팀이 역대 이 플레이오프를 봤을 때 95.2%의 확률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1차전의 중요성은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이 확률만 보더라도 모두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한 데이비드 사이먼이었습니다. 레이셔타리는 현재 벤처스 기다리고 있고요. 높게 뜹니다. 다시 득점 인정 반칙. 초반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는 이대성입니다. 자 일단 전성현 선수가 수비가 약하다는 것을 이대성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많이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벌써 이대성 선수 8득점, 팀 득점은 절반 이상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정규 시즌 이대성 선수의 평균 득점 12.1득점입니다. 하지만 6라운드 들어서면서 마지막 20득점 이상을 연속해서 기록했었고요.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낸 이대성입니다. 상대 진영부터 수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도 양희정 쪽 배소영이 수비합니다. 열렸어요. 던집니다. 양희정 약간 짧았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양희정 외곽으로 이제도 다음 패스 데이비드 사이먼 다시 석점 높게 튀어오릅니다. 리바운드 다툼 골밑에서 블레이크리가 공을 사수해냅니다. 반대쪽 마커스 블레이클리 스텝 함즈 반대쪽 이대성 다시 블레이클리 좌중간으로 이동해서 빼줍니다. 함지훈이에요. 안쪽 블레이클리가 올려놓습니다. 반칙선언. 확실히 이 기동력 면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네. 또 경기를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패스 뒤쪽에서 잡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일단 KGC는 전성현 선수의 슛이 아깝지만 그래도 수비가 우선인지라 한희원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지훈, 타바, 배수영 이대성 쪽 한희원이 이대성을 수비하고 있습니다. 샤클락 6초 남았어요. 흔듭니다. 이대성 치고 들어가요. 다시 따라옵니다. 이번에도 네. 이대성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하는 울산현대모비스의 이대성입니다. 아 지금 개인통산 플레이오프 1쿼터 최다 득점 절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미 완성한 이대성이고요. 양희종 다운패스 공격권 넘어갑니다. 울산현대모비스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이 홈팀 이 현대모비스에 지금 1쿼터의 기선 제압을 당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동료 선수들도 컨디션 좋은 이재성 선수를 살려주기 위한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수비대 반칙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함지훈 선수, 블레이클리 선수가 네. 스크린을 굉장히 잘 걸어주고 있습니다. 초반 이번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이런 빠른 템포 양동근 선수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쿼터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벌써 초반 11득점을 올리고 있는 이대성입니다. 박경창, 이재도의 수비, 함지훈, 블레이크리가 다가옵니다. 다시 탑으로. 함지훈 스크린 걸어주고 이대성이 받습니다. 한의원의 수비, 샤클락 다시 6초예요. 속임 동작 이후에 패스 선택, 강력입니다. 입 맞고 떨어집니다. 공격차 수비사 이재도 반대쪽 봅니다. 일단 한 템포를 늦추는 안양 KGC의 공격. 공을 놓쳤어요. 박경상. 아, 네. 피스를 올립니다. 굿디펜스입니다. 박경상 선수. 네. 박경상의 좋은 수비. 여기서 뺏어냈고요. 이 과정에서 공격자 반칙 네. 선언이군요. 이제 팀 파울에 걸리게 됐습니다. 안양 KGC. 공격자 반칙이기 때문에 팀 반칙 5개가 됐습니다만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대성 배수영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블랙리 동료 선수들의 위치 확인. 이대성 숨어 있습니다. 강 패스 연결. 투맨 게임 시도 블레이클리 외곽으로 샤클락은 2초밖에 안 남았어요. 블레이클리가 날아갑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울산연대 모비스. 한의원 빠르게. 좋습니다. 네. 메타스 블레이클리. 반대쪽 배수영 달려들어도 블레이클리가 또 한 번 올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아로바운스 네. 공격권 안양 KGC입니다. 자, 블레이클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느새 20대 11. 볼까요? 여기서 빼줬고 올려놓은 이후에 안양 KGC의 곧바로 속공 찬스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제 선수 교체가 단행됩니다. 블레이클리 선수를 쉬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션 타리 선수도 투입합니다. 또 양동근도 코트에 섭니다. 반면 KGC는 오세근 선수를 지금 벤치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거 전준범 선수까지 이대성 선수를 빼주면 대거 선수를 지금 교체해주고 있는 울산여대 모비스입니다. 확실히 오세근 선수는 아직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이먼 이제도 양동근 선수에게 막혔어요. 혼전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양희중 사이먼에게 높게 잡아냅니다. 놓쳤어요. 데이비드 사이먼. 아쉬워하는 사이먼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1쿼터는 울산연대 모비스 쪽에서 흐름을 좀 잡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볼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현대 모비스는. 자, 반면 인상공사는 아직 누구 한 명이 딱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세근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함지훈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됐죠. 그렇군요. 함지훈 선수 자유투가 선언이 됐습니다. 벤치에 들어가 있는 오세근 선수인데 글쎄요, 이 몸 상태가 사실 오세근 선수가 좋지 않다면 안양 KGC 입장에서는 가장 중심인 한 선수가 빠지는 거겠죠. 그렇죠. 왕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네. 21대 11, 1쿼터 10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는 남준. 두 번째까지 성공합니다. 더블 스코어. 오늘 이대성 선수가 22점 가운데 11점. 정확히 절반을 해주고 벤치를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도. 이재도 선수 공을 너무 오래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성현 쪽 사이먼에게 투입했습니다. 샤클락 5초 남았어요. 데이비드 사이먼 테리 상대로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레이션 테리 가로채기 성공. 방패스 전준범. 골 밑으로 함지훈이 엉덩이를 대고 돌아섰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레이션 테리. 뒤쪽이 양동근. 배수영. 배수영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에 함지훈을 찾아냅니다. 레이션 테리의 좋은 패스로 또다시 쉬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 울산연대 모비스. 안양 KGC가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레이션 테리의 굉장한 장점이라면 이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여기서 가로채기 네. 시도.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고요. 초반에 안양 KGC가 4개의 턴오버. 이것들이 지금
울산현대 모비스의 공격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도 좋은 패스 보여줬었던 레이션 캐리였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전 오세근 선수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세근 매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세근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이 승부가 향방이 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요. 저도 제 상태가 정확히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일단 초반에 들어가서 즐거우고요. 초반하고 후반에 좀 집중적으로 좀 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워낙 큰 경기 경험이 많은 또 오세근 선수이니 만큼 1차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이만의 각오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1차전을 이기는 팀이 올라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여기 원정이지만 전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꼭 첫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팀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선수를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요. 진짜 해결사 플레이오프 성적 보면 오세훈 선수 대단했습니다. 지난해 챔프전 MVP 또 26경기에서 플레이오프에서 15득점 평균에 거의 8리바운드 가까운 활약을 해줬고요. 양동근 역시도 역대 이 최다인 5번의 우승, 이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정말 양동근 선수는 보면 볼수록 대단한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요. 뒤쪽 양희정에게 한준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테리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사이먼 골 밑에서 긁어냈어요. 레이션 테리가 치고 나갑니다. 반대쪽 양동근이 뛰어들어옵니다. 확인했어요. 다음으로 배수영 테리까지 다시 배수영 이번에 밀고 들어가다 빼주는데 한번 쳐내는 안양 KGC의 수비였습니다. 지금 사이먼 선수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파울에 대한 네. 이 문의를 해봤었던 사이먼 선수였고요. 지금 페리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잘 피해서 잘 막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사이먼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피터슨 선수 그리고 오세훈 선수를 동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쿼터이기 때문에 사이먼 선수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함진 두 명의 수비가 다가왔어요. 갇혀 있습니다. 빼주는 패스인데 전준범 어렵게 다시 외곽으로. 함진 반대쪽 양동근 속임 동작 이후에 낮은 패스 함진이 빼줬어요. 페이드어웨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오세근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앞선 플레이오프들 보면 사실 단신 가드들에게 좀 당했었던 울산현대 모비스였는데 QJ 피터슨의 역할이 또 오늘 경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피터슨 선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플레이오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경기 처음 코트에 나와 있는 QJ 피터슨입니다. 전준범 손가락을 좀 잡고 있어요. 중에 있는 듯 보입니다. 양동근 반대쪽 배수영 높게 레이션 탈이 쳐냅니다. 흘러나온 공 이 공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안양계지 쪽으로 전성현 던집니다. 포물선 1이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반칙 한현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일단 1쿼터에 KGC의 외곽이 지금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에 좀 폭증을 느꼈었던 전준범 선수 같아요. 자, 전준범 선수는 현대모비스의 슈터인데 그렇죠. 이 슈터가 이 손가락에 부상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1구 성공합니다. 배수영. 배수영 선수의 잠깐 보인 미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금 보면 그만큼 현대모비스는 자기들이 준비한 경기를 그대로 끌고 가고 그렇죠. 있는 듯 보여요. 현대모비스의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 네. 이 배수영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활약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준님 정말 그렇죠. 열심히 해주는 네. 선수죠. QJ 피터슨 반칙 선언. 팀 파울에 하나 여유가 있었던 울산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조잭슨, 키퍼 사이크스 이 단신 선수들에게 당했던 최근 두 그렇죠. 시즌의 울산현대 모비스의 플레이오프였는데
이번 시즌 키퍼 사이크스와의 매치업 6강에서는 어떨지요? 오세근 짧게 전성현 한이원아 스크린 전성현 높은 패스 최현민 돌아서면서 올려놨어요. 밑뒤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반칙까지 추가자의 틀로 얻어납니다. 최현민 볼까요? 여기서 테리 선수 속이면서 올라갔었던 최현민이었고요. 오세근 선수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최현민 선수 힘이나 신장 많은 감독들이 탐내하는 선수예요. 베이비 오세근입니다. 베이비 그렇죠. 오세근. 약간 작아진 오세근. 네, 그렇죠. 상대 진영부터 수비하면서 내려옵니다. 안양 KGC 울산의 네모비스 프론트코트로 건너왔어요. 테리 방패스 끌어냅니다. 수비 성공. 버너비터를 노려봅니다. 이만큼 떨어집니다. 규제 피터슨. 자, 하지만 막판 최현민 선수의 득점으로 25-14. 일단 11점차로 만천원 두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1쿼터 이대성 선수의 굉장한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득점 해줬습니다. 네. 자, 과연 두 팀의 2쿼터는 어떤 양상이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